XSFM입니다. PODERA 온라인 구매, 무료 배송, 3일내 환불까지 홈앤카 서비스 트러스트 홈앤카 내 차 팔기. 정성진 씨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실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라 요파 씨로부터 시작되는 뻔한 레퍼토리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들려줘도 모두 즐거워하는 몇 개의 멍청이 사연이 있는데요. 광주는 팟캐스트 시대를 기념해서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합격을 해서 발령되기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때 출산휴가 가신 선생님 대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대를 다닐 때는 선배들이 교대에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소개팅을 해줘서 소개팅할 기회가 정말 많다고 하길래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짓말을 하죠. 대학 가면 너 이제 이성 만남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점이 4개. 게다가 소개팅에서 무난한 인상을 주기에는 좀 별난 부분이 있어서 대학 때는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소개팅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약간 여전히 저는 현재 영입니다. 여전히 있는 것 같아 말투네. 방금. 영원히 그럴 테지요. 네. 화난 티 나나요? 그러던 도중에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느낌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이셨는데요. 남편분이 근무하시는 다른 초등학교에 학교 후배 선생님이 있다더라고요. 주선자 선생님이 쌤이 원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친구 만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나가봐요 하하 라고 하셔서 생애 첫 소개팅에 도전을 했습니다. 서로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요. 소개팅 선배들이 만나기 전에 문자나 카톡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길래 그 왜 그런가요? 그 마치 정세환 씨가 애써서 안승준 군 얼굴 안 보고 상상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까? 그럼 비슷한 판타지가 깨지기 때문인가요? 만나서 할 말이 없어서라고요? 그렇게들 말수가 적나요? 제가 소개팅 안 해본 지 40년이 돼가지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처음 보는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그게 몇 가지 정해져 있고, 그거 미리 물어버리면 이제 만나가지고 밥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노잼이라고 먼저 알아버리니까. 그럼 매운 카레집에 가면 되겠네요?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건, 처음에 대체 몇 시간을 떠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없어질 수 있나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물어보죠? 지력, 무력, 외교. 충성도는 지금 안 생겼으니까 나중에. 누가 좀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파일 이름을 소개팅이 너무 궁금한 UMC라고 좀 해서 올려주세요. 아! 첫 번째 답변하신 분. 역시 라파스체리아에서 베네치아나 500g을 드릴게요. 아무튼 무진장 궁금한 게 많은데 청취자의 집단지성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력, 매력, 지력을 들으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 아니,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카톡에서 이미 감을 잡아서 아닌 거면 그때 자르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정성진 씨가 하시는 말씀은 카톡에서 좋았어도 실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말투가 다르다고요? 아! 이 소리는 소개팅이 너무 궁금한? 사람은 글자와 다르죠!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부모님은 정말 삼교육을 아무것도 안 해봐. 물론 소개팅을 부모님이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 학부 친구 끼들. 자, 정성진 씨는 도와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카톡은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길래 간단히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만날 장소와 시간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본인 사진이 없더군요. 근데 보통 이제 본인 사진이 소셜에 없는 사연은 영국 남자 사연이거든요. 요파 씨에서는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네 총선진 씨 어디로 가시나 봅시다. 영국 남자가 아니고 동네 학교 선생님이에요. 영국 주로 이제 세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미리 입금을 해주면 이제 귀국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대망의 소개팅 날이 되었고 저는 지역에서 유명한 파스타 집에 갔습니다. 너 또 궁금한 거지 파스타 집에 왜 갔어? 어떻게 알았어? 처음 만났는데 왜 면을 먹어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파스타가 그렇게 사실은 첫 만남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 않나요? 안 싸고 안 비싸서. 아, 20대 주머니에서 해야 되죠, 소개팅은. 아니야, 30대도 하고 40대도 하는 거야. 앉아, 앉아. 내가 해줄게, 소개팅.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이제까지 안 시켜줬는데. 40대도 할 수 있고 40대도 할 수 있다며. 난 왜 40대야 알았어 그걸. 지역에서 유명한 파스타집에 가는 게 맞나 봅니다. 저는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상대 남자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직원이 일행이 있냐고 하시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남자분 혼자 앉아 계신 그 테이블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상대방 남자분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밝은 얼굴로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여기까지 해피하네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모두 초등교사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애들 얘기도 안 나오고 학교 얘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100개 뜨는 순간 제 앞에 다른 여자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요즘 솔리드 다시 활동하잖아요. 그 솔리드 노래 중에 Why 아세요? Why? 난 B가 아니야 A란 말이야. 김주환 씨 보세요. 그 기분 구수한... 되게 좋은 기분 되게 좋은가 봐요. 이렇게 노래도 모르고 지금. 너무 재밌어 소개팅 사연. 저는 김주환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 LA 사투리 네이티브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다른 사람하고 계속 소개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소개팅에 아주 본질적인 걸 경험한 거죠. 정말 모르는 사람끼리 얘기를 한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근데 이랬는데 소개팅을. 예. 이랬는데 문제가 안 발생하면 그걸 감성 주점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감성 주점. 네. 그것도 궁금하구나.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20대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데려갈게. 넌 그것까지 어떻게 아세요?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자.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 그 전에. 뭐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애들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게 특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기 직업 얘기를 꼭 할 필요 없는데 초등학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진짜 애들 얘기를 많이들 하나 봐요. 그 공통 관심이기 때문에.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없겠죠? 예. 악마, 너희 악마는 어떠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말도 마, 막 이러면서. 그죠? 보통 직업 얘기부터 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남의 소개팅 남과 앉아서 소개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 소개팅 남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파 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좋게 됨을 예상하지만 사실은 왜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영화 보면은 중간중간에 노부부들의 실제 인터뷰 같은 페이크 인터뷰 같이 해갖고 뭐 우리는 그렇게 만났지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소개팅을 했는데 파트너가 바뀐 잘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요파 씨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진행 방향은 아닐 것이다.
다시 짝을 바꾸어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인사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러면서 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그 나이트에서 흔히 했던 부킹 같은 스타일로 노세요 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척을 해야 되지 거기서 막 이렇게 아련하게 바라본다던가 뭐 이럴 수 없는 그리고 또 일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만약에 메뉴가 나왔다면 그걸 이제 들고 가 근데 보통 이제 서비스 좋은 데서는 포크랑 나이프만 들고 가라고 해줍니다. 물컵이랑 그거는 생각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저 되게 제일 궁금했는데 접시를 들고 이동하겠죠. 숟가락은 제가 웨이터 그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네. 그 숟가락은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 자기 접시를 뷔페식으로 이렇게 들고 네. 이동하면 정말 예. 그리고 또 방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좀 몇 번 떴으면 아니 심지어 다 먹었으면 네. 막 마늘빵 비비고 했다면 마늘빵 비벼 먹는 거 아니야. 아 왜 어른들은 그래요. 나도 어른이야. 행여 소개팅해서 그 마늘빵 비벼 먹고 그러지 마라. 마늘빵도 못 비벼 먹다니 소개팅 따위 안 하겠어. 어찌저찌 소개팅이 끝나고 해산한 뒤 전 이 단어가 너무 궁금합니다. 소개팅이 끝나면 해산한다고 표현하나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일이라기보다 약간 단체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통일교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처럼 여러 그 팀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갈 때도 그래서 다시 인사를 했을지 참 궁금해요. 네, 그렇죠. 정말 딱 흔히 하고 갈 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먼저 일어날게요 뭐 이러면서 진짜 해산한 뒤 그분이 애프터 신청을 하셨으나 제안하신 날에 사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거절했고 그대로 상황 종료. 이 상황은 뭐예요? 라고 묻고 싶은데 뭐 끝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제 계약 6개월이 지났고 저는 신혼여행 가시는 선생님들 빈자리를 채우는 4에서 5일짜리 전일제 강사로 이 학교 저 학교에서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모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첫날 저는 인사를 하러 교감 선생님을 따라 학년 연구실로 오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들이 조금 늦게 모이셨기에 교감 선생님이 오지 않은 선생님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막 웅성웅성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저도 사실 소개팅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나한테 아니 사실은 나 마늘빵 발라먹고 그래. 내가 딴 사람한테 들었어. 근데 이 흐름이 뭔가 패턴인가 보죠. 아니? 뭔가 6개월 네. 후에 뭐 했는데 웅성웅성 다시 만나나 봐 뭐 약간 이런 느낌에 땡땡땡 선생님 안 오셨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불현듯 모든 기억의 파편이 맞춰졌습니다. 그 학교는 제가 소개팅했던 소개팅남 슬래시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였고 제가 5일 동안 있을 학급과 같은 학년 옆반이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다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저도 이건 무슨 감정인지 알겠어요. 아. 수업을 2분 더 하거나 2분 일찍 끝내야죠. 미친듯이 뛰어야죠. 그리고서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드는 곳과 좋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한 푼수가 될 때가 있고 그 학년과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수업 후에는 항상 학년 연구실에 앉아 모든 간식을 거덜내며 신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저는 제게 정말 잘해주신 20년 정도 경력의 선생님 두 분께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옆반 선생님이 저와 소개팅을 했으며 그 소개팅은 망했다는 사실을요. 그러자 선생님들은 깔깔 웃으시며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이 기분은 본인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실타래 하나가 되게 꽉 막혀있던 게 풀리거든요. 그간 저 사람들의 표정이 왜 저랬는지를 다 알게 되죠. 선생님들은 깔깔 웃으시며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제가 일주일간 자리를 채웠던 신혼여행 가신 그 선생님 결혼식에서
한 주 동안 오실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과 소개팅했던 사이라고 다 알려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등장 전부터 저기 멀리서 온다고 파트너 수합한 그 사람.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만큼은 뻔뻔한 푼수였으므로 그냥 함께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네, 오늘 가니까요. 선생님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할지 말지 항상 두근두근하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으셨겠어요. 예. 네, 어깨 춤이 절로 나오죠. 모르긴 해도 그 교사 커뮤니티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같이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 진짜 속속들이 알고 약간 폐쇄적인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저 전일제 선생 또 뛰어간다고.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뿐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부터가 좀 아쉽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진행 중인 거나. 아, 지금 그는 제 남편? 그러니까. 저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아 전교생이 25명인 학교에서 학생 2명의 담임을 맡아 혼자 관사에 살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파 씨가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이제 뭐 소개팅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요파 씨로 돌아왔어요. 되게 슬픈 사연입니다. 네. 물론 모든 선생님들 관사는 보안이 더 철저해져야 되겠지만 많은 요파 씨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면 저희 방송을 크게 틀어놓는 것은 보안에 종종 도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줄 알 수도 있죠. 네. 두 남자가. 그렇지. 혹은 웃음소리가 이상한 한 남자가. 그렇죠. 아, 그리고 혹시 이 메일을 금방 읽고 금방 선정해 주신다면 광주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매를 해본 공개 방송이거든요. 곧 봬요, 요파씨 사랑해요. 아, 이분도 그러면 오신 분이겠군요. 정성진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일단, 네. 민정수석 마이크 좀 부탁해요, 정성진 선생님한테. 아, 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네. 큰 그 기획력을 가졌다면은 여기서 그 소개팅했던 남자분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 더담요 레이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의 어떤 기획력은 아니어서. 아, 네.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즘 주말에는 소개팅을 하십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왜? 안 들어와서. 틀릴까봐? 아, 안 들어와서!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왜요? 궁금해서. 괜찮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실제 본인의 소개팅 남이 왔을 때. 음식은 다 드신 상태였나요? 그 순간이 너무 궁금해요. 아! 그렇죠! 어떻게 직접 그릇을 들고 옮기셨어요? 마늘빵은! 이건 정말 너무 궁금하잖아요. 밥 안 하시면 안 갑니다. 아니, 아직 음식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 네.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네,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주문한 음식을 다른 테이블로 갖다 주셨어요. 아, 이쪽이에요라고 그쪽이 네. 웨이터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멘트는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뭐 노세요라든지 뭐. 아니 또 왜냐하면은 그 파트너분도 와 계셨잖아요, 여자분도. 그러니까 어떤 네, 그렇죠. 이상하게 미안한 감정도 마치 남의 그러니까 사람을 뺏은 것 같은. 그래서 네, 저희 예측은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거였는데. 아 그냥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허리가 아플 때 보통 네. 하고 나는 네 옆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 그냥... 문자 그대로 투명 인간 취급을 방금 전까지 호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한국말 중에 제일 좋은 단어는 아구아이고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무마할 수 있고 네. 미안한 감정, 부끄러운 맞습니다. 감정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수합한 상황이 파트너를 이제 그 교체한 그 상황이 영향을 미쳤나요? 그 본론에?
그것 때문에 뭔가 서로가 좀 잘 될 거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걸 쓰면서 되게 고쳐쓰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네. 중간에 보면 그 읽어주실 때 조건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건. 네. 근데 그 원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 너무 어처구니나 없게 막 너무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데 안 맞아요 이런 게 아니고 막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한번 나가봐요 이렇게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딱 봤을 때부터 이미 느낌이 아 이거는 이미 늦었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마 또 잘못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조건이 뭐였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되게 공중파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거니까 이 길을 통해서 영상 편지 한번 띄우세요. 미래의 소개팅 남에게 혹은 뭐 이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잘하거나 잘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소박하네요. 잘해 보이는 사람이라니. 네, 근데 그 잘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잘해 보이시지도 잘해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아, 좀 그 나의 조건에는 좀 안 네.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떤 류의 조건을 걸어서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면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근데 그게 이렇게 기혼자가 이렇게 궁금해할 일인가요? 모든 이의 삶이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근원적인 호기심. 로파 씨 PD잖아요. 네. 정성진 씨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29데이즈에서 29데이즈 한 상자하고 샤무드 파우치하고요. 그리고 저거는요. 2017년 XSFM 후디 딱 세 벌 남은 거 들고 왔습니다. 사이즈에 맞으실 것 같아서 드립니다. 저거 없어지면 저희도 끝납니다. 네. 운동을 잘 하시거나, 네. 잘 할 것처럼 네. 보이는. 본인이 잘 하지 못해도 잘해 보인다더라. 라는 평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네. 정성진 씨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잘 못할 것처럼 보이시는, 잘 못할 것처럼 보이시는데 되게 잘 하시는 분은 정성진 씨를 만나자마자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트라이아웃이라고 하죠? 그걸? 네. 이러시길 바라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